아니 피부가 이렇게 변하는데 가을 크림 아직 안 만드셨어요? 이 대배는 정말 호박 젤리처럼 쫀쫀한, 진짜 그냥 쫀득쫀득한 항산화 크림 오늘 만들 거예요. 이 크림 안 만들어 보시면 정말 후회합니다. 이 크림은 발라보신 분들은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너무 높아서 베스트 크림이 될 수 있는 바로 이데베논 크림. 이데베논 크림을 지금 3개월, 4개월 바르신 분들은 피부가 겉에가 아니라 피부 속에서부터 맑아지고 피부 재생이 너무나 뛰어나서 내가 잡티가 있어도 사진 찍어보면 알아요. 하얗게 나와요, 피부가. 안녕하세요. 하진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소장님들이 계속 기다리시는 바로 그 재생의 효과를 확 높여서 피부 재생을 내가 스스로 눈으로 직접 이렇게 알 수 있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우리 소장님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아, 그 크림 바로 항산화 크림. 코엔자임의 10배의 비타민이 들어있어서 피부 재생을 높이면서 피부 항산화 효과를 아주 끝내주게, 진짜 찐 빨게 할 수 있는 그런 크림을 만들 건데, 지난번에 제가 이 크림을 만들어서 봄에 만들어서 써보시라고 소개를 해드리고요. 한 4개월 정도 됐잖아요. 4, 5개월 됐잖아요. 계속 바르시면서 진짜 가장 좋다, 이 크림이 가장 좋아, 내 얼굴에 너무 잘 맞아, 막 이러신 분들 진짜 많았어요. 근데 잡티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되게 많이 도움되고요. 기미나 뭐 주근깨 같은 게 우리가 뭘 발라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푸른 야채를 많이 드시고 콩도 많이 드시고 두부 드시고 막 이런 거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피부도 속에서부터 맑아지거든요. 쌈도 많이 드시고요. 깻잎, 특히 매실 이런 거 드시면요, 피부 기미나 주근깨 같은 게 진짜 옅어져요. 드셔보시면 아시거든요. 꾸준하게 섭취하시고 건강관리 하시는데, 그러면 바르는 건 뭘 바를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이데베논이 있습니다. 이데베논 피부 항산화 재생크림을 피부에 바르시게 되면 2주 정도만 바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느껴요. 이게 기능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크림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데베논이에요. 이 이데베논이 단점은 끈적거리고요, 흡수가 안 되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는 이렇게 겔 크림을 정말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썼어요. 되게 많이 쓰면서 좋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찬바람 부는 가을이 됐고 앞으로 올 겨울이 있고 봄이 있어요. 이때는 건조하면 안 되잖아요, 피부가. 그리고 크림 역할을 100% 다 할 수 있는 걸 바르셔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데베논이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흡수를 도와줄 수 있는 베이스가 꼭 필요해요. 가을 크림에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부터 만들어서 쓰시게 되면 정말 정말 여러분들의 피부가 달라지는 거, 맑아지고요. 살결이 벌써 윤택해지면서 피부가 재생되는 걸 내가 스스로 느껴요. 이거는 발라보지 않으면 정말 못 느끼거든요. 이데베논 같은 경우는 허브누리에서 구매를 했고, 오늘 들어가는 재료는 다 허브누리 맑을담에서 구매한 재료들만 들어가고요. 가을 크림이가 어려울 것 같잖아요. 이데베논 크림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데베논 자체로만으로도 너무나 좋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조금만 흡수율만 높이게, 끈적거리지 않으면서 촉촉하게 바를 수 있는 걸 함께 섞어서 하시게 되면 다른 크림 안 바르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발라보신 분들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시고, 제가 만들어서 써봤고 남편한테 시연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크림을 너무 많이 바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데요. 제가 살짝 저의 사진을 살짝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요일날 찍은 사진인데,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기초하고 선팩트 하나만 그냥 하고 갔는데, 수정도 안 하고 무려 4시간 이렇게 지난 상태에서
제가 소화시키느냐고 여기 앞에 잠깐 나갔다가 남편한테 찍어달라고 그래서 제 사진을 찍었는데 봐주세요. 못난이지만 피부 톤을 봐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달라요. 소사님들이 제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 주름도 많아 보이고 잡티도 많고 막 이렇게 다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요, 실제 보면 그렇지 않고요. 너무나 카메라가 선명하기 때문에 그거는 미세한 것까지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얼굴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이데베논 크림 같은 경우 꾸준하게 이렇게 바르시잖아요. 그러면 남들하고 서 있을 때 내 얼굴만 달라지는 거를 내가 사진을 찍어서 보면은 느껴요. 그래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 남편은 6개월 이상 이데베논 크림을 발랐는데 저희 남편 얼굴을 살짝 제가 창피하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남편의 얼굴이에요. 봐주세요. 이거는 밖에서 찍은 거고 불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찍었는데, 저희 남편이 원래 검은 피부거든요. 근데 이데베논 크림을 지금 5-6개월을 발랐는데요, 애기살처럼 변했어요. 이거는 꾸준히 발라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모르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겔 크림을 바른 게 아니라 봄에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냥 지금 만드는 크림을 6개월 정도를 계속 지금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이 지나고 지금 가을이 됐는데 지금까지 쭉 바르고 있고, 너무나 본인이 얼굴 변하는 거 보고 좋아해요. 잡티도 진짜 많이 없어지고 피부 결 자체가 틀려졌고요. 피부도 너무나 이렇게 겉에서 보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맑음이 나와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희 남편 피부를 이렇게 보시면,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또 같은 날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면,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피부가 잡티뿐만 아니고요, 주근깨도 있고 기미도 있고 진짜 오만 잡티가 많은 피부인데요, 이게 지금 어떤 뭘 하고 찍은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찍은 거거든요. 근데 피부가 이렇게 변했어요. 봐주세요. 진짜 말도 안 돼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본인이 이 크림은 그냥 만드는 눈치만 있다, 이 크림은 만드는 눈치만 있다 이러면 그냥 뺏어가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이만한 통으로 하나 까뜩씩 해서 남편한테 만들어 주거든요. 얼마나 호강을 해요. 그래서 2만원 19,000 몇백 원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 이런 크림을 5통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재료도 특별히 어렵지가 않아요. 이 크림은 우리 소장님들 진짜 놓치지 마시고요, 카톡에다가 영상 저장해 놓으셨다가 만들 때마다 보시고 몇 번만 만들어서 써보시고 피부 변화를 느끼시면서, 그러시면서 내가 계속 만드시게 되면 진짜 피부 좋아져요. 이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 소소님들이 장담해요. 만들어 써보신 분들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이게 크림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호박처럼 정말 쫀쫀해요. 말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크림을 만들 건데요, 소사님들 아낌없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설정해 놓으시면 여러분들한테 작은 도움이나마 되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시작해 볼게요. 그냥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가을 크림 이렇게 피부에 변화를 주고 항산화 효과가 기가 막히고 비타민이 코엔자임에 10배가 들어있으니 피부에 흡수만 우리가 잘 시킨다고 그러면 내 피부 변하는 거는 정말 순식간에 달라지거든요. 꼭 만들어서 써보셨으면 좋겠고, 그냥 소독된 볼 이렇게 하시고요. 이데베논이 흡수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흡수가 잘 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은요, 찬물에도 잘 녹고요, 따뜻한 물에 더 잘 녹고요, 피부에 남아있는 게 없고 끈적임이 없고 주름에 굉장히 좋아요. 겨울, 가을, 겨울, 봄 보습제에 이용하면 좋고, 약간 꿀팁을 드리자면 코코넛 오일은 바디용 로션에 섞어서 쓰시게 되면 발바닥까지 맨들맨들하게 해주니까 각질이 가장 많이 생기는 가을이 되었잖아요. 목뿐만 아니라 손, 그 다음에 종아리, 발바닥 이런데 바디 용품에
적극적으로 한 스푼씩 섞어서 저어서 같이 써보세요. 겨울에 각질 정말 하나도 안 생기게 촉촉한 피부를 소사님들 그렇게 유지할 수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로겔, 코코넛 오일 이거 다 허브누리 제품입니다. 허브누리 제품이 순해서 저는 전부 다 허브누리에서 샀고요. 먼저 알로겔을 한 스푼 여기 넣어주시고요. 한 스푼 더 두 스푼을 넣어줍니다. 여기 코코넛 오일이 들어가야 돼요. 코코넛 오일 한 스푼 넣어주겠습니다. 한 스푼 쭉 넣어주시고 뭐 들어가는 게 없어요. 진짜 간단해요. 그리고 이데베노는 그럼 얼마나 넣어요? 10ml 정도 넣어주시는데 작은 스푼으로 두 스푼 넣어주시면 좋고요. 처음에 쓰시면 조금 숙성해서 써야 되는데 약간 끈적임이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한 스푼만 넣어서 하시면 되는데 작은 스푼 요런 작은 스푼에 한 스푼 두 스푼이 10ml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데베논을 쭉 넣어주세요. 이렇게 찐득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습을 뺏기지 않게 잡아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게 히알루론산이에요. 피부가 많이 꺼졌거나 너무 팽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고분자를 넣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저는 그냥 무조건 사계절 저분자를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분자를 넣어주는데요. 뭐 그냥 한 방울에서 열 방울 사이 넣어주시는데 그냥 여기다 이렇게 대고요. 쭉 이렇게 한 번만 펌핑 하시면 뭐 8방울, 9방울 정도 될 것 같아요. 저어주도록 할게요. 저어보겠습니다. 겔크림하고는 제형이 다르고요. 일단 흐르지 않는 가을, 겨울에 쓸 수 있는 그냥 쫀득쫀득한 진짜 쫀득이, 호박 쫀득이처럼 나와요. 호박 쫀득이처럼 크림이 그렇게 변합니다. 그 정도로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데베논이 크림 제형을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지금 벌써 색깔 변하는 거 보이시죠? 이제 여기서 15분 정도, 15분, 20분 충분히 아주 그냥 찰지게 저어줘야 돼요. 그러면 바로 발라도 이상이 없어요. 일반 화장품 세럼에 10ml가 들어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가 항산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냥 아주 그냥 이데베논만 여기다 쭉 넣어주신 거예요. 서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정말 쫀득쫀득해요. 그냥 아주 그냥 진짜 말이 필요 없는 크림 바로 말이 필요 없는 크림. 그리고 이 크림은 바르자마자 피부 결두 정도는 되지만 피부를 뽀얗게 바르자마자 해주는데 중요한 거 꾸준하게 바르시면요 일주일 정도면요 피부결이 달라졌다 이거 눈으로 바로 느껴요. 이런 크림은 안 만들어서 쓰시면 우리 소사님들 완전 손해. 꼭 만들어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보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의 향기도 너무 좋은데 저는 이 향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향기도 너무 좋은데 이게 처음에 딱 바르시게 되면 너무나 실키해가지고 미끌거린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절대 노노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바르시고 목에도 이렇게 쭉 바르시잖아요. 문지르는 게 아니라 위에다 바르는 거잖아요. 이래서 바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흡수가 더뎌요. 근데 흡수를 높이는 게 바로 코코넛 오일이에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을 넣고 쫙 바르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따 봐주세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이 크림 진짜 손에도 제가 발라볼게요. 이게 손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듬뿍 제가 젖을 정도로 이렇게 발랐잖아요.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 문질렀어요. 그냥 이대로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물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이게 저분자랑 코코넛 오일이랑 이렇게 같이 섞어서 만들게 되면 흡수율이 높아서 잠깐 동안 내가 다른 거 뭐 하는 동안에 얘가 흡수가 기가 막히게 쭉 돼요. 지금도 물기가 서서히 없어지는 거 아마 보이실 거예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렇게 흡수가 다 됐어요. 없어요. 없어.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먹었어. 피부가 지금 보시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렇게 없어. 이제 뻑뻑해요 지금. 근데 뻑뻑해. 겉은 뻑뻑해. 끈덕거리지도 않아. 그냥 남아있는 게 없는데 이게 피부 속에 다 가져간 거고 피부도 굉장히 맑아져요. 이렇게. 이걸 내 얼굴에 이렇게 바르는 거야. 좀 전에 발랐잖아요. 제가 손에 바르기 전에 다 먹었어요. 없어요. 피부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너무나 바르기가 좋아. 지금도 땀이 흐르잖아요. 지금도 땀이 흐르는데 제가 지금 여기 거실이라서 저희가 조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고 이 주방에 요거 불 하나만 지금 킨 상태에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저는 항상 영상을 찍을 때 어떤 분이 저보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영상 찍는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아무것도 안 바른 얼굴이라는 거 제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바른 그냥 맨 얼굴에 너무 백색이라 립스틱만 살짝 발랐지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이렇게 진짜 그런 오해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변한 거죠 제 피부가. 이게 뭘 바른 게 아니고 이게 뭘 발랐겠어요. 영상 찍으면서 기초하면서 팩을 하면서 여기다 뭘 발라요.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저는 비비 같은 것도 안 써요. 얼굴이 맨얼굴로 다녀요 제 얼굴이. 근데 좀 전에 사진 보셨다시피 맨얼굴인데도 그렇게 피부가 그거는 겉에 뭘 발라서 맑아 보이는 게 아니라 피부 속에 이미 너무나 피부 속이 좋아서 피부가 맑아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봐도 사진 찍으면 그렇게 달라진 게 느껴져요. 저희 채널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피부가 다 좋으셔. 진짜 다 좋으셔. 그건 왜일까요? 우리가 천연팩도 꾸준하게 하지만 기능성도 꾸준하게 바르시고 그런 분들이 화장품을 안 바르는 게 아니에요. 기초 필요한 거 다 바르시고 기능성 다 쓰시면서 만들어서 쓰시는 거랑 천연팩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꾸준하게 3년 4년 관리를 이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피부가 말해주는 거예요. 나의 관리에 그 뿌듯함을 피부가 말해주잖아요. 이런 거는 이데베논 크림은 정말 강추해요. 너무 좋고요. 이 쫀쫀함이 봐주세요. 이게 방금 알로겔로 만들었는데 이래요. 이거 봐요. 너무 쫀득해서 진짜 이렇게 거기에다가 항산화 효과가 기가 막히죠. 코엔자임의 10배 피부 재생이 기가 막히죠. 이런 크림을 내가 이데베논 하나 사고 19,000원짜리 하나 사고 알로겔 하나 3,000원짜리 하나 사고 코코넛 오일 하나 샀죠. 그러면 알로겔이나 코코넛 오일 집에 있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19,500원이면 5번을 이런 크림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 5번이면 얼마나 쓸까? 1년 씁니다. 2만원으로 피부 재생 크림을. 이런 거는 널리 알려줘야 되고요. 만들어가지고 소문도 많이 내고 선물도 많이 하고 나눔도 많이 하셔야 같이 피부가 다 좋아지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신기하네. 우리가 이데베논 크림 하나 살려면 세럼 하나 살려면 몇십만원 그것도 30ml 들어있는 세럼을 몇십만원 십몇만원 세일해서 십몇만원 줘야 사요. 그 크림을 내가 10ml를 이데베논을 여기다가 아낌없이 그냥 쏟아붓듯이 넣고 쫀득한 그냥 항산화 크림을 내가 그냥 만드는 거예요. 이런 뿌듯함이 어디 있어요. 이런 피부에 놀라운 변화를 이 크림이 준다는 거죠. 소사님도 꼭 만들어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크림은 너무나 아까운 크림 중에 하나예요. 진짜 제가 목소리 높아지는 거 봐봐요. 지금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꼭 만들어서 써보고요. 특별히 피부 트러블이 아주 민감하신 분들은 살짝 올라올 수 있으니 목에 살짝 먼저 발라보시고 팔에 발라보시고 괜찮으시면 그냥 바르시면 되고 그러니까 꼭 테스트해보시고 발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올겨울엔요 우리가요 이데베논 크림을 바르고 뽀얗고 하얗고 잡티 없고 주름 없는 이런 피부로 우리 소사님들 지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데베논이 우리 여러분들의 피부를 지켜줄